안녕하세요, 여러분. 체리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구매한 아우터, 가디건, 겨울 아이템들 여러 가지를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마리떼 프랑수아 저버의 집업 가디건 제품입니다. 이전 겨울 니트 추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유튜버 잉화님이랑 마리떼랑 콜라보해서 나온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올리브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일반적인 니트 재질이 아니고 울 원단이 함유된 재질이라 폭닥하고 아주 따뜻했어요. 그리고 이런 연한 컬러 제품들은 잘못 입으면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여리여리해 보이더라고요. 귀여운 카라 디자인과 지퍼는 투웨이 스타일이고 윗부분에 마리떼 금속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어떠한 아우터와 매치해도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봄, 가을에는 가볍게 걸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품은 그로브의 니트 집업 제품입니다. 요즘은 노르딕 패턴 같은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유행을 하잖아요. 한겨울에 딱 어울리는 디자인에 울82% 원단이라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원단 특성상 털이 많이 빠지긴 하지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 아방한 핏이라 귀여워 보이고 기장도 크롭한 기장이라 쇼패딩과 함께 착용했을 때도 잘 어울리고 날이 좀 풀리면 아우터로 착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제품은 인스턴트 펑크의 브라운 컬러 하프 집업입니다. 일단 이 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팔 부분이 벌룬핏이라서 귀여워 보이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통이 크면 부해 보이거나 뚱뚱해 보이기 마련인데 허리 부분이나 어깨 부분은 몸을 잡아주면서 팔 부분만 볼륨감이 있어서 힙하고 귀여운 느낌이라 요즘 이너로 매치해서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로우 클래식의 블랙 컬러 패딩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가로수길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보통 저는 아우터는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고 사는 스타일인데, 이 패딩은 보자마자 구매를 할 정도로 너무 예뻤던 제품이에요. 저는 너무 부해 보이거나 억강처럼 보이게 하는 충전재가 너무 빵빵하게 들어간 패딩을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은 적당한 볼륨감에 입었을 때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춥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따뜻하고 한겨울에 입어도 춥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던 패딩이에요. 그리고 로우 클래식의 귀여운 LC 고무 로고가 포인트를 주고 주머니가 다른 패딩들이랑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주머니에 뭘 넣을 때 편하고 좋더라고요. 다섯 번째 제품은 락피쉬 웨더웨어의 어그부츠 제품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잘 신고 있는 어그부츠 제품인데요. 금액 대비 디자인이 너무 괜찮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이런 어그부츠가 또다시 유행을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조거 팬츠와 함께 매치해서 신었을 때 예쁘더라고요. 안에 털도 빵실해서 두꺼운 양말과 함께 신어도 불편하지 않고 발이 너무 따뜻했어요. 여섯 번째 제품은 레드삭스의 양말 제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두꺼운 양말을 찾다가 29cm에서 우연히 발견한 양말인데 기장이나 색감이 딱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택배를 받았을 때 귀여운 박스에 와서 선물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단 신었을 때 부들부들하고 편안하게 어느 신발과 착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제품은 락피쉬 웨더웨어의 울 장갑 제품입니다.
금액 대비 재질이나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고, 락피쉬의 시그니처 택 로고가 무난할 수 있는 디자인의 포인트가 되고, 컬러도 어디에나 매치 가능한 다크 그레이 컬러라 휘뚜루마뚜루 코디 가능하고, 올 겨울은 이 장갑 하나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 제품은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의 코듀로이 볼캡입니다. 이 볼캡은 코듀로이 재질의 카키 컬러 제품이에요. 저는 무난한 블랙 컬러의 모자 제품들만 가지고 있는데, 매장에서 우연히 이 제품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고급스러운 코듀로이 재질에 마리떼 로고가 예쁜 핑크 컬러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힙하고 꾸안꾸 느낌 주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아홉 번째 제품은 붕크의 베이지 컬러 숄더백 제품입니다. 이 가방은 제가 최근에 짐이 좀 많아지면서 보부상 가방을 찾다가 우연히 백화점 붕크 매장에서 보게 된 가방이에요. 크랙 가죽 재질이라 스크래치가 나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베이지 컬러인데 매일 들고 다녀도 때도 안 타더라고요. 숄더백이라 보통 패딩 같은 두꺼운 옷에 어깨에 매면 잘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이 가방은 안정적으로 잘 흘러내리지도 않고 몸에 착 붙는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순환력도 너무 좋아서 요즘 데일리로 아주 잘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열 번째 제품은 마디셔우드의 토트백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토트 스타일의 가방인데, 저는 숄더백을 평소에 많이 들고 다녀서 다른 느낌으로 구매를 해본 제품이에요. 처음에 인터넷으로 이 제품을 봤을 때는 크기가 좀 작아 보였는데, 받아보고 나니 은근히 크더라고요. 수납력도 아주 좋고, 그리고 이 가방은 손잡이 부분을 고정시킬 수 있는 똑딱이가 달려 있어서 고정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무난한 블랙 컬러라 어느 컬러의 옷과 매치해도 무난하게 잘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